용암을 품은 앵그리 버드. 모든 것을 삼켜버리겠다. 그 보석을 남부한다는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야 드래곤 보석. 뭐야? 열정과 분노의 파이어 드래곤. 안녕하세요, 만두 목사입니다. 드디어 괜찮아 시리즈 네 번째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을 합니다. 아, 오늘도 강의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문화센터 가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곳은 병원 평생학습센터. 오늘 여기서 지금 벌써 5주째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그 전체를 매니징하는 학습 매니저분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각 플랫폼의 특징, 줌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쪽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일단 대학원생이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교육청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로 또 있고요. 기업체 미디어 컨설팅 같은 것도 이제 해드리는 이제 컨설턴트, 뭐 여러 정체성들을 이제 막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목사 말고 다른 호칭으로 제가 이제 더 많이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뭔가 굳어 있었던 걸 막 깨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선배 한 분이 자기랑 같이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상가교회였어요.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 선배 전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교회 이제 목사님께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께 소개시켜드린데 장로님이 연세가 있으셨는데도 제가 신학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들으시니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깍듯이 이렇게 존대하면서 잘 오셨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계신 다른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참 어린 저를 깍듯하게 예우해 주시고 제가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잘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께서도 멀리서도 꼭 보시면 인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대 초반인 제가 양복 입고 교회만 딱 들어가면 목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나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볼까봐 그런 것들을 막 굉장히 민감하게 막 신경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청년들이랑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꼭 저한테 전사님, 전사님 했고 저도 형제님, 자매님,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을 깍듯하게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심적 거리두기가 뭐 신학생이니까 당연한 거다, 뭐 교육자니까 당연한 거다, 뭐 그렇게 늘 이제 생각을 하고서 또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주변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만 제 주변이 꽉 채워지더라고요. 제 인간관계가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그 단계부터 이제 조원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우리가 발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첫날 만났잖아요. 그럼 서로 통성명을 막 하잖아요. 나이 이렇게 서로 물어보더니 형, 동생, 뭐 누나, 오빠 뭐 이렇게 이제 다 호칭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희 조에는 이제 두 분 정도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아마 교회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 명 저보다 어리고 한 분 이제 저보다 연세가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들이랑 이제 말을 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내심 겉으로는 이제 쿨한 척, 괜찮은 척,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불편한 것만 있죠. 이렇게 그분들도 목사한테 야라 그러기도 뭐 하고 오빠라 그러기도 뭐 하고 뭐 이런 어색한 그런 관계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쉽게 말을 못 놓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동생들은 뭐 저한테 말 편하게 하시라 그러는데, 다 커서 만났는데 뭐 말을 편하게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누구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친구들과 가까워지 못하고 어느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서로 목 인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점점 더 멀어지나 봐. 그렇게 이제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간 거죠. 자,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라고 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스스로 이제 목사라는 호칭이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편한가?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제 나는 뭐로 소개를 해야 되나? 라는 것도 있어요. 어느 순간 제 안에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없으면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이 입학식 날 학부모들이랑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당연히 안 부르겠죠. 누구 아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정체성에 막 혼란을 막 가져왔던 것 같아요. 호칭 안에 제 정체성이 묶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저는 목사 이전에 사람 김대환이었었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오빠였고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정체성은 잊어버린 채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만 붙잡고서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되돌린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의 노력도 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웬만하면 다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동생들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형님들한테는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 안에서도 좀 호칭에 대한 자유함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양평군 지역 내에서 여러 미디어 강의들을 이제 하면서 다녀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이제 강사님,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르시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목사라고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뭐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건 아니고요.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목사라는 호칭을 듣기 이전에 목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좀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희 대학원 은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답기 때문에 목사 안수 주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살아라 라고 목사 안수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를 격려해 주셨는데 지금 저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호칭 뭐 들어도 좋고요.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목사처럼 사는 것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되면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호칭 없애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호칭 없애면 어떨까요? 교회 왔는데 다 형, 동생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역할은 서로 나눠지겠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특별히 더 많다고 해서 존중은 해드릴 수 있지만 연세에 맞는 직분을 꼭 드려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향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서로 형동생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로 되려고 막 그렇게 힘쓰고 권사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 만나면요.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이름 불러도 됩니다. 대환 씨 아니면 대환아 이것도 괜찮아요. 좀 더 연세 있으시면 어린 사람은 안 돼요. 네.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과 더 친해지고 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사람이 됐어요.
예전부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요. 그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요. 저한테 강의 부탁 오면 저한테 10가지 정도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 11개에서 12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혹 나중에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 내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요. 야, 그 사람 왜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나 했더니 목사였구나, 그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특별히 각별히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들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